안녕하세요. 여진쌤입니다. 이번 시간 구조조사, 더의 용법과 특징, 그리고 어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대해서 설명하고 이 더자를 완벽하게 알수 있도록 더자가 들어간 패턴 주어 문장 10개씩 공부해 볼 거예요. 이번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연공하시면 더자에 대해서 훤히 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어 말도 쉬워지고 중국어 어순도 훨씬 쉬워질 거예요. 끝까지 열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으로 응원해 주시면 제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크게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도조사 더. 이거는 글자는 다르지만 발음 똑같죠. 이 구조조사 특징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면서 구조조사를 잘 알아야 중국 어순이 쉬워지고 중국말이 쉬워진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문장 성분에서부터 이 덧자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문장 성분에는 뼈대를 이루는 주어, 수로, 목적어가 있죠. 그럼 목적어하고 주어를 꾸며주는 게 바로 관용어거든요. 근데 관용어하고 주어나 목적어가 붙을 때 직접 붙는 게 아니라 중간에 덧자가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덧자가 없으면 아, 이게 관용어인지 이것이 목적으로 꾸며주는지 주어로 꾸며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만 하면 이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 秋天的天气真好. 그럼 여기서 天气는 주어, 真은 부사어, 好는 수로죠. 여기서 한국 秋天的 뭐가 붙었어요? 덧자가 붙었잖아요. 그럼 이 덧자가 아 天气 주어로 꾸며줄 거나 알수 있어요. 그럼 한국 가을의 날씨는 真好, 정말 좋다. 한국 秋天的는 이건 꾸며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今天的天气真好, 오늘의 날씨는 정말 좋다. 여기서 우리가 덧자에 대한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알수 있죠. 덧자는 주어나 목적어 앞에 붙기 때문에 덧자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온다. 이 덧자 앞에는 다양하게 붙어요. 뭐 명사도 붙을 수 있고, 동사도 붙을 수 있고, 형용사도 붙을 수 있고, 뭐 양사도 붙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하게 붙어요. 그럼 관용어가 복잡한 걸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这是男朋友从上海给我买来的裙子. 어떻게 해석될까요? 这, 이것은 男朋友. 남자친구가 从 상하이 상해에서부터 给我 나에게 买来的 사준 裙子 치마 是이다 이렇게 되죠. 문장 성분 나누면 这 주어 是 수로 裙子 목적어 这是 裙子 이거 뼈대예요. 이것은 치마이다. 그런데 어떠한 치마인가? 치마를 꾸며준 거 앞에 치마 앞에 덧자가 붙어죠. 덧자 이거는 꾸며준 거랑 알수 있어요. 남자친구가 상해에서 나에게 사준. 이 전체가 관용어죠. 진주를 꾸며줬잖아요. 그죠? 뒤에 또 덧자가 붙었잖아요. 여기서 덧자가 안 붙었으면 이 덧자 앞에 온 치마를 꾸며준 거 이게 관용어인지 모르잖아요. 해석할 때도 많이 어려울 거예요. 헷갈리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알다시피 덧자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덧자는 관용어와 주어나 목적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덧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덧자가 들어간 패턴 주어 문장 10개 준비했으니까 테스트식으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구조조사 흑토자 덧자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 어순에서 흑토자 덧자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어순에서 주어, 수로, 목적어, 뼈대를 이루는 이세 개가 있다 그랬죠. 이 흑토자, 덧자는 수로 앞에 붙어서 수로를 꾸며주는 혹은 수식하는 부사어와 이어준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妹妹, 认真的, 做作业. 여동생은 진지하게 숙제를 하고 있다. 여기서 妹妹, 주어, 做, 수로. 作业, 목적어. 이 뼈대 세 개가 나왔죠.
认真的 꾸며줬어요. 어떻게 꾸며줬어요? 조를 꾸며줬어요. 진지하게 조한다. 진지하게 숙제를 한다죠. 이 흑두자 덧자 들어간 거 보고 우리 알수 있어요. 아, 이거는 수를 꾸며줬구나. 조를 꾸며줬구나. 어떻게 진지하게 숙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덧자의 특징을 알수 있죠. 이 흑두자 덧자 뒤에는 동사가 와요. 동사. 그리고 덧자 앞에는 이건 다양하게 오죠. 보통 형용사 많이 오고 수사도 올때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이 올 때도 있어요. 이 덧자 앞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는지 뒤에 패턴 주어 열 문장으로 한번 공부해 볼게요. 다음은 구조조사 쌍인펜 덧자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쌍인펜 덧자는 어순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주어, 수로, 목적어 어순에서 뼈대를 이루는데 이 쌍인펜 덧자는 수로 뒤에 붙어서 수를 보충 설명하는 정도 보호나 가능 보호를 이어준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야 쉬워지죠? 我们在上海玩得非常开心。我们在上海玩得非常开心。 우린 상해에서 매우 즐겁게 놀았다. 혹은 대단히 즐겁게 놀았다. 我们 주어 在上海 在 전치사 上海는 명사죠. 이거 在上海 전치사구니까 이거 부사어. 玩 수로 非常开心 중간에 덧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노는 정도 어떠냐고 대단히 즐거웠다죠. 그럼 여기서 이게 덧자가 붙음으로써 이게 정도를 나타내는 보호잖아요. 이 정도 보호. 그러니까 이 덧자는 수로 뒤에 붙어서 정도 보호와 이어준 역할을 해요. 그죠? 여기서 정의하는 게 덧자 뒤에는 정도 보호가 온다. 그죠? 덧자 앞에는 동사나 형용사가 온다. 이 덧자 뒤에는 형용사나 혹은 정도 보호가 온다. 여기에서 알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가능을 나타낼 때, 그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我听得懂英语老师的话。我听得懂英语老师的话。 나는 영어 선생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我주어听说英语老师的한 백자가 있는 덧자가 들어갔잖아요. 이 덧자가 붙으면 관형어라 그랬죠? 그럼 관형어. 화, 목적어. 그죠? 이거 听得懂 알아들을 수 있다죠.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능을 나타내는 거, 덧자. 이 덧자가 붙으면서 동, 이해하다. 가능을 나타내는 가능보호가 됐어. 이 덧자가 붙어서. 그래서 수로 뒤에 덧자가 붙으면 무조건 뒤에 오는 건 정도 보호다 혹은 가능 보호다를 알 수가 있어요. 아래 이 구조조사 더더더 세 개가 들은 건 것으로 각각 10개씩 3초 테스트식으로 패턴 중국어 공부해 볼게요. 덧자 뒤에는 명사가 오고 보통 뭐뭐의 뭐뭐한 또는 번역 안될 때가 있어요. 동생의 옷이 매우 예뻐요. 동생의 옷, 관형어 주어죠? 妹妹的衣服 매우 예뻐요. 很漂亮. 妹妹的衣服很漂亮. 妹妹的衣服很漂亮. 이것은 남자친구가 나에게 사준 선물이다. 이것은 뭐뭐이다. 这是 남자친구가 나에게 사준 관형어. 남朋友 给我买的 선물이다. 礼物. 这是男朋友给我买的礼物. 这是男朋友给我买的礼物. 중국산 자전거는 모두 싸요. 중국산 자전거는 관형어 주어. 중국产的自行车 모두 매우 싸요. 都很便宜. 중국产的自行车都很便宜. 중국产的自行车都很便宜. 이번에 온 손님들은 모두 외국인이다. 이번에 온 손님들은 이번에 온 관형어 손님 주어죠? 这次来的客人
모두 외국인이다. 都是外国人。这次来的客人都是外国人。这次来的客人都是外国人。 그는 선생님이 칭찬을 받았다. 그는 받았다. 무엇을? 선생님이 칭찬을. 그래야 되죠? 그는 받았다. 他受到了 선생님이 칭찬을. 老师的表扬。他受到了老师的表扬。他受到了老师的表扬。 그는 마침내 이상적인 직업을 찾았다. 그는 마침내 타종위 찾았다. 이상적인 직업을. 수로 목적어 바뀌어야 되죠. 找到了 이상적인 직업. 理想的工作. 他终于找到了理想的工作. 他终于找到了理想的工作. 그는 중국 역사 방면에 관한 책을 썼다. 그는 썼다. 무엇을? 중국 역사 방면에 관한 책을. 그죠? 그는 썼다. 他写了 중국 역사 방면에 관한 关于中国历史方面的책书. 他写了关于中国历史方面的书.他写了关于中国历史方面的书. 그녀는 누나가 나에게 소개해준 여자친구이다. 그녀는 이다. 누나가 나에게 소개해준 여자친구. 이렇게 되죠? 그녀는 뭐뭐 이다. 타시 누나가 나에게 소개해준 姐姐给我介绍的 여자친구 女朋友她是姐姐给我介绍的女朋友她是姐姐给我介绍的女朋友 나는 이런 번거로운 일을 처리하고 싶지 않다. 중국식으로 나는 처리하고 싶지 않다. 관용어 목적어 이런 번거로운 일을. 나는 처리하고 싶지 않다. 我不想处理 이런 번거로운 일을. 这些麻烦的事情.我不想处理这些麻烦的事情. 我不想处理这些麻烦的事情. 이 브랜드의 옷은 매우 비싸니 그냥 다른 브랜드를 사는 것이 좋겠다. 이거는 문장 두 개죠. 그래서 문장 성분도 두 문장으로 나눠야 해요. 이 브랜드의 옷은 관용어 주어 这个品牌的衣服 매우 비싸다. 很贵. 그냥 还是 다른 브랜드를 사는 것이 좋겠다. 买别的品牌吧. 这个品牌的衣服很贵. 还是买别的品牌吧. 这个品牌的衣服很贵，还是买别的品牌吧。 덧자 뒤에는 동사 또는 형용 동사가 오죠.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날씨가 점점 天气渐渐的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暖和起来了。天气渐渐的暖和起来了。 天气渐渐的暖和起来了。그는 조용히 거기에 앉아 있다. 그는 조용히. 他静静的 거기에 앉아 있다. 坐在那里。他静静的坐在那里。他静静的坐在那里。 동생은 화가 나서 가버렸다. 동생은 띠띠 화가 나서 가버렸다. 生气的走了。弟弟生气的走了。弟弟生气的走了。
또 헛되이 하루를 낭비했다. 또 헛되이 又 白白的 낭비했다. 浪费了 하루 一天. 又 白白的 浪费了 一天. 又 白白的 浪费了 一天. 나는 편안하게 한잠 자려고 한다. 나는 머려고 한다. 편안하게 한잠. 이렇게 되죠? 나는 하려고 한다. 我要 편안하게 舒舒服服的 한잠 자다. 睡一觉. 我要舒舒服服的睡一觉. 我要舒舒服服的睡一觉. 오늘 우리는 통쾌하게 하루 놀았다. 오늘 우리는 今天我们 어떻게 놀았다고요? 통쾌하게 퉁퉁快快的 하루 놀았다. 玩了一天. 今天我们퉁퉁快快的玩了一天. 今天我们퉁퉁快快的玩了一天. 의사는 나의 몸을 세심하게 검사했다. 의사는 세심하게 검사했다. 나의 몸을. 이렇게 되죠? 이성 어떻게 검사했다고요? 세심하게. 细心的检查了 나의 몸을. 我的身体. 이성 细心的检查了 我的身体. 이성 细心的检查了 我的身体. 사장은 말하면서 웃으며 걸어왔다. 말하면서 웃으며, 이 같은 동작이 동시에 진행되죠? 사장은 찡리 말하면서 웃으며 边说边笑的 걸어왔다. 走来. 찡리 边说边笑的 走来. 찡리 边说边笑的 走来. 그는 큰 수박 한 통을 한입 한입 다 먹어치웠다. 그는 수박 한 통을 어떻게 먹었다고요? 한입 한입 다 먹어치웠다. 그는 한입 한입 다 먹어치웠다. 타 一口一口的吃完了. 큰 수박 한 통을 一个大西瓜. 타 一口一口的吃完了一个大西瓜. 他一口一口的吃完了一个大西瓜. 여자친구가 공연이 성지를 부른다. 여자친구가 女朋友 공연이 아무 용고 없이 无缘无故的 성지를 부른다. 发脾气. 女朋友无缘无故的 发脾气, 女朋友无缘无故的发脾气. 无缘无故 같은 단어는 접하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요게 패턴 문장들이 다 아는 말이면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씩 모르는 거 있어서 새롭게 익히는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덧자 뒤에는 정도보호 또는 가능보호가 오죠. 그는 중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말한다. 그는 중국어를 말하는 정도가 아주 유창하다. 그는 중국어를 타한위 말하는 정도가 쇼더 아주 유창하다. 非常流利. 타한위 쇼더 非常流利. 타한위 쇼더 非常流利. 운동회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운동회가 진행되는 정도가 아주 순조롭다. 운동회가 运动会 진행되는 정도가 진행的 아주 순조롭다. 很顺利. 运动会 진행的 很顺利. 运动会 진행的 很顺利. 요 며칠은 추워서 죽을 지경이다. 요 며칠은 춘 정도가 죽을 지경이다. 그죠? 요 며칠은 这几天 춘 정도가 冷的
죽을 지경이다. 要命. 这几天冷的要命. 这几天冷的要命. 여동생은 기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 여동생은 기뻐하는 정도가 妹妹高兴的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 不知道说什么妹妹高兴的不知道说什么妹妹高兴的不知道说什么 그는 나보다 빨리 달린다. 그는 달리는 정도가 나보다 빠르다. 그는 타 달리는 정도가 跑的 나보다 빠르다. 比我快. 他跑得比我快. 他跑得比我快. 여기에 열 사람이 앉을 수 있다. 여기에 앉을 수 있다. 열 사람. 여기 저리 앉을 수 있다. 坐得下 열 사람. 10个人. 저리 坐得下 10个人. 저리 坐得下 10个人. 이렇게 시끄러운데 너는 잘 수 있겠어? 이렇게 시끄러운데 这么吵 너 잘 수 있겠어? 니 睡得着吗? 잘 수 없다는 睡不着 这么吵 니 睡得着吗? 这么吵 니 睡得着吗? 너는 이렇게 비싼 옷을 살 여유가 있어? 살 여유가 있다 할 때는 보통 买得起, 살 여유가 없다 할 때는 买不起. 너는 살 여유가 있겠어? 你买得起 이렇게 비싼 옷을. 这么贵的衣服吗? 你买得起这么贵的衣服吗? 你买得起这么贵的衣服吗? 스트레스가 이렇게 큰데 너는 감당할 수 있겠어? 스트레스가 이렇게 크다. 야리 这么大. 너 감당할 수 있겠어? 감당할 수 있다. 受得了 감당할 수 없다. 受不了. 너 감당할 수 있겠어? 니 受得了吗? 야리 这么大. 니 受得了吗? 야리 这么大. 니 受得了吗? 너 이 물건을 들 수 있겠어? 중국식으로는 너 들 수 있겠어? 이 물건을. 그죠? 들 수 있다. 나도 똥. 들 수 없다. 나부 똥. 너 들 수 있겠어? 니 나도 똥. 이 물건을. 这个 동시마. 니 나도 똥. 这个 동시마. 니 나도 똥. 这个 동시마. 가능보는 수로를 가능의 형태로 보충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단어를 통째로 외워버리는 게 훨씬 쉽고 빨라요. 왜냐하면 어떤 가능보어는 가능의 형태로 번역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라이더지, 라이브지, 뭐 시간이 된다, 시간이 안 된다, 뭐 수있다, 없다로 번역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끝까지 열공하신 분 참 멋져요. 중국 공부하다 어려운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